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이, 그래? 정보팀 열고. 아, 거참. 괜찮아요. 오늘 신입은, 아, 신환상체가 안 들어와서. 아, 리셋 아닙니다, 여러분들. 빈스3이 들어왔죠? 세르게이. 아니, 얘는 기본적으로 좀 포인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에고장비 좀 쓰시죠. 지금 신환상체가 지금, 아, 에고장비 안 써도 돼요. 근데 진짜 안 써도 돼. 여러분들 절 못 믿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에고장비 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아래에서 외더비 올라오시고, 보자, 지금. 아, 뭐야. 체력 높은데 다 죽었네? 그나마 높은 게 21이죠? 하고, 올리고, 얘는 아래에서 지금 오델리가 한번 또 써줄게요.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세르게이 들어, 이쪽은, 세르게이 들어가봐, 그 맛에, 관리 가능한 조건이, 아, 잠깐만. 관리법 6. 6포인트 된다고? 테스가 3등급이었으니까. 저게 H등급 아니면 WW인데, WW는 아니에요. 그럼 요게 8이었을 거야, 아마? 자체 하드모드. 응. 그니까. 일단, 오델리 돌아오시고. 오델리가 이거 계속 안 끼도록 오델리가 사이마를 저거 해야 돼. 잠시만. 하면은. 일단, 요쪽은, 마키 들어가고, 에마 들어갈게요. 설마 이걸 막 탈출하는 거 아니겠지? 뭐야? 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탈출했죠? 왜? 작업 결과 나쁨일 때만 탈출하거든? 이게 문제야. 이전에 다른 개체에 쫓기고 있던 대상이 3월 27일 방공 안에 들어오면 대상은 해당 개체 인식 범위 벗어나게 된다. 얘가 뜬금없이 탈출했다는 거 저밖에 없는데? 일단 잘 됐어. 야, 오늘 방공호야, 이거 방공호야. 이거 방공호야, 이거 무조건 방공호야. 얘들 탈출할 이유가 없어. 아니면 일단 너 나와. 아, 잠깐, 너 나와. 나 여기서 한 대 때리면 일단 저 반납은 할 수 있죠? 그렇지? 이거 방공호야, 이거. 잠깐만, 너 거기 있지 말고, 잠시만. 야, 이씨, 아래쪽 다 탈출했잖아! 아, 잠깐, 야, 그걸 쫓아가면 어떡해. 야, 일단, 다 대피해. 아씨, 깜짝이야, 씨. 야, 씨, 뭐 하자는 거야? 야, 너도 올라가. 아, 진짜. 아, 이것도 지금, 아, 잠시만. 야, 이거 멘탈 피해 받는다고, 이러면.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일단. 애들 잘못하면 미쳐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일단 억압을. 보자. 아, 42짜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잠깐만, 야, 이거 버텨줘, 버텨줘,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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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일단 버텨서, 버텼어. 이거 지지거리는 거 점점 늘어나는데. 일단은, 지금, 아, 이거 저 방공호는 그러니까 잠깐 대피하는 용도로 써야 돼.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어. 나 억압 한번 들어가봐. 잠깐만, 에마 잠깐만 빼봐. 중앙방에 저거 지지거리는 거 터지면 안 돼요. 나 억압 엠마가 계속 들어가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엠마가 지금 멘탈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엠마가 들어가. 진짜 방공 개 구대기만. 지지거리는 거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괜찮아, 여기 애들 버텨주면 되고. 야, 그러니까 저거 클리포트 카운트 4가 될 때까지 이게 안 멈춘다 이거죠? 얘 왜? 야! 아이 너는 왜 얘는 왜 반납하러 갔어 갑자기? 미세먼지 두고. 아, 쟤는 왜 갑자기 졸로 들어가? 형 지금 이거 억압 계속 해줘야 돼. 아, 근데 이제 어차피 요거 곰보 껴도 저거 못해요. 가다가 애들 다 미쳐. 이건 안 돼. 어디 갔어 애들.
잠깐만, 얘는 그렇고, 버려진 살인마,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싸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응, 에고를 쓰는 게 낫긴 할 텐데, 아,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귀찮긴 해, 끼는 거 자체가. 야, 둘이 만나! 야! 아, 좀 만나봐, 너네! 왜, 뭐, 깜짝이야, 씨. 뭔 소리야, 방금? 방공호 설명이라도 더 보죠. 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잠시만. 얘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아, 들어왔어. 일단 빼봐. 얘 들어오시고 빼고, 잠깐만. 여기에는 지금 메이블이 잠깐 남을게요. 메이블 남고, 웨더비 들어가. 빼고, 잠깐만. 웨더비가 이쪽으로. 아니, 너 메이블은 들어가. 자, 하고, 여기서 이렇게 때려. 생방송 중에는 다시 보기 없는 거예요. 다시 보기 볼 수 있을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드려 펴주면 되고, 웨더비 돌아와. 하고, 요쪽에 엠마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 동영상 보기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버려진 살인마 잡는 건 쉬운데, 얘는 지금 무조건 원거리를 해야 되고, 지금 저 원거리 쓸 수 있는 거 없죠? 나 이거 만들어 놓자. 괜히 또 땡깡부리는 것보다 이게 나아. 정신 차려, 하드모드가 아니라고. 일단 해놓고. 아, 거참. 얘는 무기가 없죠? 야, 클리포트 왜 이렇게 안 올라? 엠마 머리 깨지겠어요, 관리자님. 얘 등급이 지금 어디 갔어? 등급 테스요. 테스 주제에 저래. 왜 또! 지금 모든 방이 지직거려. 잠시만. 그 전에 여기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의문이랑 뭐야, 둘이 친구 먹었어? 아닌데? 이 방 들어오면 망하죠, 애들? 오케이, 이 올랐고. 야, 이제 절반 채웠어. 어떡해. 아, 어쩐지 아까 살인마 탈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새벽 2시 TV야. 아, 얘가 문제인데, 근데? 얘 보니까 쿨타임도 저기 짧아가지고 잡기가 힘들어. 그리고 얘가 좀 더 느려가지고 저거 하지도 못하고. 오케이, 3. 1만 더 올리면 돼, 1만 더 올리면 돼. 의무는 괜찮은데, 지금 이 지지거리는 것 때문에. 예, 저거는 사람 빼고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분 좋으면 다 풀려, 일단. 오케이, 다 풀렸죠? 일단 됐고. 아이고야, 진짜. 그럼 일단 다시 들어가고. 보자. 일단 통찰? 이쪽은 본능을? 일단, 웨더비는 좀 그런데? 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웨더비밖에 없다고? 잠깐만, 안 돼. 21, 아고라 들어가고. 웨더비가 요쪽에 들어가. 이렇게 갈게요. 이건 또 포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오, 야, 잠깐만. 얘 혼자 의무 두 개 끌고 다니고. 의무 두 개 끌고 다니고 있죠? 잠시만. 이쪽은 그냥 한 명 들어, 세르게이 들어갔다 나올게요. 하고, 보자. 막기 들어가시고, 요쪽은 폭력을, 아, 잠깐, 이쪽으로 오는데, 이거? 아야야야, 잠깐, 분산됐어! 이거 잘하면 이거, 뭐야? 왜, 에바 어디 갔는데? 에바는 왜 또 어디서 왜 미쳤어? 아, 잠시만. 아, 진짜. 의문 보고 미쳤어!
아이 뭐 저런 걸 보고 미쳐. 잠시만 일단 빼. 종마 아니에요. 빠져 빠져. 바로 빠져. 아이 바로 빠져. 빼. 아 얘 또 왜 죽었어? 아 진짜. 아 죽은 거 아니구나. 얘가 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보고 미친 건가? 난 여기로 뺄게요. 여기로 빼고 나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 없지. 아 결국 1.76에서 1.76으로 끝나는구나. 트위치 아이콘님 다시 안녕하세요.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무조건 껴야 돼. 지금 이거 완벽하게 적응하기 전까지 무조건 껴야 돼. 특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얘가 문제야. 일단 깨. 필요 없어. 아 보상 3포인트면 충분해. 본능 남았나? 본능이랑 잠깐 억압은 망했고 본능.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아 잠시만요. 이번에 한턴 버티고 가자. 지금 안 돼. 만지지 마 가자. 이 일에 만족한다고 하고. 호드! 네 티케이님 안녕하세요. 아이 적응하면 에고 안 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안 터지면 되거든. 응. 쨍그랑 나나 하고 요거 만질 이유가 없어요. 요쪽은. 응. 아 잠깐만 이걸 만지면 안 되는데 보면은 지금 참외를 참외를 얘네들 일단 껴주고. 뭐야 제고 껴. 그렇지. 에고스트를 쩌레빌들이 낄게요. 아이 잠깐만 안 울리잖아. 아다 끼고. 노이즈는 별로고 뿔 나쁘지 않아. 하고 아 후에는 애매하죠? 일단 갈게요 이대로. 이거 안돼 그냥 가자. 오늘 안젤라는 아무 말도 없다. 노이즈? 저거 애매해 보이는데? 일단 이거 됐고 요것도 솔직히 아 됐어. 저거 저리죠. 웨더비 들어가고 요쪽은 본능을 일단 안톤? 일단 이거 세르게이 끼워주고 위쪽 폭력은 엠마가 저거 좀 깡패가 될게요. 하고 제이콥 억압을 막기. 이게 문제야 진짜. 저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새로운 머리와 새로운 표정으로 아바타요? 일단 껴줬죠? 껴주면 체력 좀 회복하고 보자. 일단 애착을 좀 올리자. 아 깜짝이야 씨. 아이씨 깜짝이야 이씨.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일단 세레기 올리고 이제 클리포트 일단 1단계 폭주하죠. 1단계 폭주하는데 이거 걸리면 안돼. 저 걸리는 건 상관없어. 하고 요쪽 통찰 막기 한번. 아 잠깐만 막기 빼고 아래쪽에 지금 통찰 메이블. 아 잠깐만 메이블 조금 20 막기가 차라리 낫다. 막 제이콥 들어가자. 제이콥 진짜 이제 누를 뻔했어. 진짜 무의식적으로 누를 뻔했어. 탈출 정보 일단 뚫어주고 일단 있는 애들은 관찰 레벨 다 찍어놓을게요. 이거는 일단 보자. 애들 애착도 좀 올려야 돼. 애착 올리고 보자. 통찰 만지지만 폭주되면 눌러줘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 누를 때도 저거 해골에 속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눌렀을 거야 아마. 엠마 들어가시고. 이거 보니까 여명 무조건 띄우겠다는 제작진의 의지예요. 요거는 절대 못 모아 여명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착을 해야 된다. 야, 깜짝이야. 요쪽은 엠마 나오고 갈게. 아, 엠마 나오고 가는 게 아니고, 보자. 웨더비가 가자. 네, 찬스님 다시 오세요. 노래하는 기계. 아직 없어, 저런 거. 한국 사람이 겨냥한 반지. 잠깐만. 어디 어디야? 요쪽이요? 일단 잠깐만. 얘 이쪽으로 빠질게요. 빠지고 세링이 좀 더 해주고. 요쪽은 보자. 안톤 들어갈 수 있을라나? 아니야, 애매. 아직 조금 애매. 솔직히 말해서 엠마 들어가고. 잠깐만. 세링이 저쪽에서 일하고 있지. 일단 요거는 애착을 한 번 더 들어가고. 녹색 아재 또 오셨. 아니 무슨 녹색 전차야 이 129. 보자. 요쪽은 일단 웨더비 돌아왔나? 세링이 작업 중에 웨더비 한번 들어갈게요. 클리포트 폭주는 무슨 효능이 있나요? 그 폭주 그 1분 지날 때까지 제 관리를 안 해주면은 아마 클리포트 카운터가 0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빡쳐 빡도는 거야. 요쪽 돌아다니면 좋죠? 잠깐만. 빠져. 해놓고, 여기 지금 발발 기죠? 발발 기면 일단 마키, 아, 엠마 보내고, 요쪽? 조르바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세링이 계속 보낼게요. 하고 요쪽은 웨더비 다시. 여기서 제압만 하지 마. 그냥 들어가. 무시하고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해주고. 클리포트 3단계. 요거 두 개. 요거까지. 아, 잠깐만. 저거는 참, 아, 잠시만. 아, 안톤. 시간과 공간이 바로 들어가 버려! 잠시. 너 들어가고, 잠깐만. 안톤도 잠시만. 야, 안톤, 멘탈 괜찮니? 안톤 멘탈 아직 괜찮죠? 오케이, 업무 종료해. 그냥 가자. 이거 S랭크 받아야 돼. 보상 좀 받아야 돼.